안녕하세요, 김종식입니다. 네. 아, 이거 작동하는 게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네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뭐 공식적인 입장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산 토큰화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셋 토큰화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블록체인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고 새로운 혁신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가트너와 PwC에서 이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축 중에 하나로 에셋 토큰화이제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ICO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는 것들이 왼쪽 상단 분면에 있다고 하면, 오른쪽은 이제 에셋 토큰화이제이션, 그리고 그 출발은 여기죠. 레코드키퍼,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레코드키퍼에서 이 계속 진화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 이 유사하게 그 PwC에서 어나운스한 자료를 봐도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형태 블록체인 서비스로 ICO를 하지만 그와 그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영역에서 레거시 ERP와 연동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축으로는 기존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 옵체인 또는 리얼 월드의 에셋의 밸류를 온체인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에셋 토큰화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셋, 자산이잖아요. 아까 조미선 이사님이 뭐 다 정의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자면, 자산은 말 그대로 경제적 자원이에요. 경제 리소스인 거고, 이게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있는 거고, 이게 고정자산이냐 아니면 유동자산이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 케이스들은 대부분은 당연히 고정자산이겠죠. 왜냐?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산 토큰화이제이션 얘기가 되는 거고, 유동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자산 토큰화가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어떻게 보면 유동성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큰화가 뭘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어떤 자산의 권리죠. 자산의 권리를 디지털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산 토큰화가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생각하면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권리, 일종의 right을 온체인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실물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이 디지털화 시키느냐 맥락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데, 그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인컴들,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인컴, 그것도 일종의 권리죠. 인컴을 갖게 된 권리를 디지털화하는 거, 그러니까 토큰화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 자산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건데, 이것도 자산 소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이제 토큰화한다는 거고,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위에 상단의 세 가지는 말 그대로 이익을 뭔가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자산으로부터 나온 이익. 그래서 그건 대부분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에 가깝고, 마지막에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대부분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큐리티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이나 둘 다 이 토큰의 의미가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권리에 대한 디지털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권리가 어떻게 토큰 홀더들에게 보장이 되느냐, 그걸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디지털화하고 뭐가 다르냐? 자산의 토큰화, 그러니까 토큰화라는 의미는 디지털화 플러스 어떤 재무적인 금융 측면에서의 그런 컴포넌트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지털화하는 거죠. 토큰화한다는 의미는 왜냐? 디지털 정보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자산의 권리들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뭔가 인정하는 그런 증표들을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 관련된 효율성들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토큰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를 통해서 얻는 가치들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인데 부동산 이외에도 조미선 이사님 말씀하신 그런 아트 영역의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리퀴디티가 취약한 게 어딜까요? 부동산이겠죠. 가장 유동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부분이 리퀴디티 그 부동산인 거고 유동성이 제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그 자산의 가치가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유동성을 극대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대부분 우리가 아는 부동산 신탁, 뭐 리츠 이런 형태의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토큰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리츠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특장점들은 여러 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언급하지 않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퀴디티다. 리퀴디티는 말 그대로 그거죠. 얼마나 빨리 그 자산의 가치 변동 없이 그 자산을 커런시로 바꿀 수 있느냐잖아요. 그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리퀴디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부동산 토큰화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장점들은 이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이펙트죠. 이거는 과거 우리가 리츠 상품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금융 기법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 사항이 있었죠. 그런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이 리퀴디티를 높이는 것 이외에도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밸류를 디지털화하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 있는 밸류를 온체인으로, 그러니까 패스트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미가 제한적인데 거기에다가 온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효과의 가치가 더 애드될 경우가 사실은 이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이제이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지 그 옵체인의 리얼월드의 밸류를 패스트로 하는 것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그거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제한적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온체인의 밸류를 만들어낼까가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와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고 이제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맨하탄에 한화로 하면은 한 300억 좀 넘겠죠. 300억 넘는 이 부동산 자산이 이제 뉴욕에서 최초로 이제 토큰화 됐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그 아까 언급이 잠깐 된 플루디티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고 이 사실은 금융의 허브인 뉴욕 한복판에서 이 부동산 자산을 토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실제로 올해 10월에 이제 어나운스가 됐고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이게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케이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동산 자산으로 커런시를 이제 발행한 토큰화이제이션 한 케이스들은 여기에는 44개라고 언급이 됐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 다수는 ICO를 통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얘네들이 어떻게 토큰을 발행하고 어떤 구조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극대화했는지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브릭브락이라는 회사인데 뭐 이 회사가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예시로 언급을 했는데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을 이 거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큰화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 효율화를 포함을 하겠죠. 그러면 선택하고 프로파일 작성해서 인베스트하는, 뭐 투자하는 이런 간단한 구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드 타임을 단축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밸류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브릭브락은 여러 형태의 자산들을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되게 원시적인 형태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투자 플랫폼, 일종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플랫폼 역할 정도 수준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케이스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크라우드 빌라라고 하는 건데 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토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점유권, 그러니까 일종의 사용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 말 그대로 빌라죠. 이런 콘도들을 특정 토큰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이미 한 250억 원 정도 이상의 자산들을 다 이제 모은 상태죠. 실제로 이 자산을 이 프로젝트가 산 건 아니고 일종의 제휴 프로그램으로 이 자산에 대한 권리들을 확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이런 뭐 예약하는 시스템까지 다 연동시켜서 실제 그 앱에서 특정 프로젝트 특정 그 빌라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뛰고 있고 이 애들이 이제 발행하는 토큰들이 좀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뒤에 다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큐리티 토큰하고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을 해서 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크라우드 빌라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그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크라우드 빌라 토큰이 하나가 있고 얘는 이제 사용권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크라우드 포인트 토큰이라는 이 토큰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각각의 애들도 각각 상장이 되겠죠. 이 소유권, 그 사용권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인컴들 얻는 그런 토큰으로 구분돼서 애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약하는 거는 크라우드 포인트 토큰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레이다오라고 하는 이 플랫폼 회사에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 크라우드 빌라는 이 리조트잖아요. 이거 외에 사무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여기 논수도 업무 공간이 있는데 그 업무 공간에 일종의 타임쉐어를 쪼개서 파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프리말베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유럽에 몇 개 거점들이 있는데 암스테르담과 베를린에 가지고 있는 이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 공간의 이용권을 이 토큰으로 이제 지불하고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투자자를 위한 투자 상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그 부동산 자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말 그대로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을 부여를 하는 거고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이면서 이용자이기도 한 그런 구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외에도 인프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셀 사이드, 셀 오더가 있고 이 바이 사이드가 있는데 양쪽에 그 서로 주문들을 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잘 에스크로우하는 그런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114를 이 주문 데이터, 그러니까 그 양쪽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적인 성격에 있는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그 토큰을 발행하는 건데 지금 설명드릴 이제 몇몇 회사들은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STO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 회사들의 기술 수준은 뛰어난 거 아직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는 토큰 이스테이트. 이 회사는 전형적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고객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담보 토큰을 발행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종의 투자 플랫폼이니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누군가가 토큰을 자기의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사도 해야겠죠. 그리고 법적인 그런 권리 증명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리걸 이슈들, 컴플라이언스 이슈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제 부동산 산업에 대한 난리지와 여러 가지 리걸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제 회사고 그 회사가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이제 컨설팅과 그리고 그 발행 토큰 발행과 그리고 유통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체인에서 하는 역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가깝고요. 이 하단에 있는 옵체인 영역은 리츠 발행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리스테이트 토큰은 말 그대로 이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이제 토큰이 되겠고 그 토큰을 가지고 실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는 별도의 비크를 다 이제 만들게 되겠죠. 별도의 비크를 만들게 되고 그거는 이제 앞서 이제 설명하셨던 그 하나의 그 예술 작품 자산에 대해서 하나의 비크를 만들고 그 비크리 그 자산을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모델이잖아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옵체인의 영역이고 온체인의 영역인데 이 온체인의 영역부터 옵체인 영역까지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회사는 유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와 유사한데 이 회사는 약간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 프로퍼티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에셋 오너고 저쪽은 토큰 홀더가 이제 투자하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는 그 시큐리티 토큰 성격을 가지잖아요. 두 개를 다 가지니까 이 직접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솔라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팜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초기에도 이익이 창출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어떤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애들이 창출하고 있는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이익이 나오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due diligence, 그러니까 실제 실물 자산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를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익률 얼마, 기대 수익 얼마 다 들어가 있죠. 뭐 6.5, 7%, 뭐 7% 정도면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죠. 이런 이제 실물 자산들에 대한 이제 거래들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종의 이제 분할 소유 이런 게 여기서는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내가 이제 쉐어하는 그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키스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플랫폼은 아닌데 뭐 워낙 유명한 프로젝트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여러 형태의 자산 아직은 부동산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플랫폼 모델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여기 뭐 KYC나 AML 기본이고 에스크로우 하는 거, 커스터디 하는 이런 전체 풀셋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왈렛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키스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뱅크 에저 서비스를 지향하고 이 벤키스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을 이제 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펀드도 뭐 최근에 가장 뭐 되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수원 펀드가 가지고 있는 뭐 매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 플랫폼 회사들은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보다는 뭐 벤키스는 예외일 수 있지만 이더리움 기반인데 그 벤키스는 예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든 그 어떤 솔루션의 어떤 강점보다는 이 리걸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얼마나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디자인해 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의 성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부동산 전문가로 블록체인 전문가보다는 부동산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인 거고 그리고 이쪽은 뭐 리츠와 같은 유동화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를 워낙 많이 한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토큰을 발행할 때도 어떻게 유동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관점에 따라서 토큰 설계를 합니다. 지금은 심플한 구조만 보여드렸는데 말 그대로 유틸리티 토큰을 어떤 성격을 갖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은 어떤 성격으로 디자인하고 얘 물량은 어떻게 가고 얘가 됐을 때 뭐 이를테면 1년 이후에는 그 유동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밸류는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아웃풋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형태로 제안을 합니다. 말 그대로 다 금융기법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수원 펀드 같은 경우도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수원 토큰이고 쟤는 유틸리티고 그 다음에 SRC20 토큰은 이제 시큐리티 성격을 갖죠. 얘는 그 자산을 소유권을 직접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이 시큐리티 토큰은 여러 자산에 대한 앞서 나왔던 그런 보팅하는 거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다 갖게 되는 거고 이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레버뉴 스트림을 이제 쉐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험 토큰을 통해서 SRC20 토큰을 확보를 하고 SRC20 토큰은 각각의 개별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쟁점이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이제 볼 텐데 첫 번째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은 이 데스 부채 계정이고 이쪽은 에쿼티 계정에 더 가깝죠. 말 그대로 에쿼티 계정이죠. 이 토큰들을 어떻게 얼라인해서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동인을 가지고 여기 그 조인하게 되는지를 디자인하는 거고 왼쪽 유틸리티 토큰은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리들을 이제 보장하는 거지만 이쪽은 말 그대로 소유권과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밸류를 얼마나 잘 나눠줄 거냐 이거고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과거 다른 금융기법에 비해서 이런 형태 구조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 얼마나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설계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 그리고 이 토큰을 했을 경우에 가치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금융기법들이 금융기법과 관계없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금융기법들의 기반에서 하나 더 나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다른 여타의 프로젝트보다 이 부동산 자산을 토큰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 실물 부동산 금융 하시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슈가 있냐? 제일 큰 거는 이 토큰을 발행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슈어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렇잖아요. 이 토큰을 믿을 수 있냐가 이제 챌린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들이고 이 SFX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초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실물 자산이 있다고 해도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아직까지는 그 규제 공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메이크업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를 그러니까 이 토큰 홀더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그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특정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들은 당연히 등기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거고 법적으로. 그러면 특정 회사가 그 부동산 자산을 이제 매입해서 소유를 하고 아니면은 임대를 하겠죠. 그다음에 그 권리를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토큰 홀더들에게 그러면은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거는 아직은 법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는 그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직까지는 뭔가 완벽하게 우리가 선뜻 투자할 만큼의 그런 정리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KML, AML, KYC 문제도 아직은 남아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자산에 대해서 레이팅하는 모델들이 이게 어드밴스 돼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실물 자산의 가치들을 그대로 패스트로 하는 거는 의미가 이제 제한적이고 어떻게 온체인에서의 밸류를 더 애드할 거냐, 그러면 그 온체인에서 애드된 밸류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모델들은 아직 등장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장이 초기의 초기 단계인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케이스 이외에는 아직은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몇 가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더리움 베이스입니다. 뭐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코드박스와 같이 STO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회사들에 좀 더 이제 기대를 해보죠. 왜냐 아직은 전 세계 어떤 프로젝트들도 STO에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은 뭐 눈에 두드러지게 띈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체인의 어떤 영역과 이제 밀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유틸리티 토큰, 이제 사용권은 이 IoT 기술과 이제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 액세스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실제 피지컬한 어떤 에셋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들을 부여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뭔가 장치잖아요. 그래서 IoT 플랫폼과 IoT 기술과 어떻게 결합해서 이 유틸리티 토큰이 실제로 우리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히 이제 리걸 이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물 자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리얼 월드에서의 밸류를 온라인화 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퓨어 온라인 비즈니스에 비해서 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자산을 토큰하는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가능성을 이제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여러 그 기술들, 기업들과 협업해서 뭐 새로운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한 5분 정도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